사장님 저 물 하나랑요. 네. 멀미야? 멀미야. 네. 있어요? 네. 몇 개 드릴까요? 한 개야. 언제 먹으면 돼요? 지금 바로 주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에어팟 잊어버렸어? 아니요, 여기 찾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귀여워. 잘. 현재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 요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짐 때문에 도로 올라갔지. 거동항역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한 45분 더 지체돼요. 오징어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제가 지금 뚜벅이에요. 그래가지고 모텔 거기 체크인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오늘 그 배를 못 탈 뻔했는데 썰도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이랑 칼국수. 와, 요렇게 그냥 다 있는데요, 거리에. 여기는 따개비가 유명한가 봐요. 아, 저기 있다, 삼정. 삼정. 이가 그 저희 모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안 되는 거 많은데.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뭐 그러면은 안 되는 게 많은데 뭐 드실 거예요? 드실 거를 말씀하세요. 따개비 칼국수 돼요? 네, 따개비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언니, 소금만 해 주시면. 진짜 솔직히 맛있죠? 진짜 맛있죠? 제 지인은 맛집 없다 이런데 나는 첫 번째 먹은 데가 맛있는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요. 골미역, 피나물. 이런 해안 터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약간 산토리니 같지 않아요?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물에 반짝이는 게 윤슬이에요. 근데 윤슬이 되게 예쁘다. 다 썰었어.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 정도면.
사람 싫어하냐? 특히 여기 중에 누가 제일 소리가 크냐면 제가 제일 커. 제가 제일 징징대. 버스는 저기서 타고 이런 거 팔아요. 찹쌀팥도. 사장님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네. 아, 바다라떼는 뭐예요, 사장님? 파란색 시럽으로. 아. 일단 매장엔 저밖에 없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보면은 아메리카노보다 색깔이 조금 이렇게 맑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다들 어디 가셨나? 오늘 울릉도가 만석이었거든요? 나만 여기 있는 건가? 나만 저 동항에 있나? 저 뭐야? 강아지야? 아, 뭐야 잠깐만. 고양이야? 고양이야? 나는 부엉이인 줄 알았어. 안녕. 나한테 와. 이 개냥이네. 어머! 어떡해! 기입하는 거 알거든. 아, 진짜. 이럴 때 고양이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궁디팡팡. 궁디팡팡 해줘야 돼요? 아, 귀여워. 똥아씨. 궁디팡팡. 어머, 나한테 이렇게. 앉았어. 식빵 굽는데? 하지마. 안돼. 똥이. 아, 귀여워. 어머, 고양이 왔어. 어떡해. 얘는 뭐예요? 나한테 관심을 조금 보이나? 어머, 얘도 식빵 굽는데요? 나 갈게. 갈게. 아, 제가 진짜 근데 이 전까지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033으로 7시 43분에 전화가 왔어. 저는 집이었어요. 7시 43분에 김은진님 오늘 타시는 거 맞나요? 네네. 저 지금 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안 오시면 배 가요. 10분 전까지 그거 마감하니까 5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7시 43분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급해져가지고 캐리어가 엄청 크잖아요. 저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캐리어 막 들어가지고 거의. 근데 또 제가 신발을 둔 거예요. 이 신발장에 있는 신발 들고 이 캐리어 들고 제 핸드폰 두 개 들고 이렇게 한 47분쯤 됐겠죠? 그래서 저 건물로 갔는데 여기서 그 여객선 체크인 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심 50분에 도착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 진짜 못할 뻔했어요. 1분만 늦었어도 저 못할 뻔했고. 와, 택시가 SUV네요? 안녕하세요. 네. 택시 여기 잘 안 잡히죠, 사장님? 안 잡힐 때면 무지하게 안 잡히죠. 아, 제가 명함 하나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고. 네네. 콜하시면 2,000원은 추가됩니다. 아, 2,000원. 이 정도는 이런 네. 택시 같은 거를 이런 배달도 해주고 심부름도 하고 택배도 보내고 그래요. 아, 그래서 치킨 배달하시는 네. 거구나. 택 같은 게 여기는 없잖아요. 네. 아,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없어요? 네. 우와, 택시가 되게 좋다. 동네 폭포 휴게소입니다. 얼마지? 2,000원? 저는 무료 일정이라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동네 폭포 명소인데? 진짜 많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얘네가 한 마리에 만 원인 거야? 이 한 마리에 만 원? 사장님 저 혼자.
하나랑요, 소주 하나 주세요. 요거는 혼자인데? 네, 반만 해요. 반만 줬대요? 네, 1인. 오, 감사합니다. 1인. 근데 술이. 아, 1인이 갈... 뭐 이거예요? 어, 난... 근데 원래 안 되네.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오세요구나. 어떻게 지금은 네. 네.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고요. 네. 꽃새우. 이것도 튀겨 주신대요. 네.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아, 어머. 다 살아. 어머, 대박 신기해. 살아 있어. 아, 이렇게 까주시는 거예요? 네. 우와. 술도 시켰어요. 완전 동글동글해. 완전 동글동글. 아니, 기존에 먹었던 새우 맛이 아니에요.